많은 분들이 아이들이 기도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 중에 하나인데, 저는 아이들과 기도를 열어가는 것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을 따라 하게 되는데, 네, 29년 전으로 돌아가요. 와, 정말 그때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을까? 그런 동기가 저희 어린이 부흥사 정경수 목사를 비롯한 민응식 목사, 지금 현존하는 목사님들이에요. 저희 또래들이니까. 그래서 어린이 영성 훈련으로 캠프를 시작하자. 그래서 아예 시작 이름이 어린이 은혜 캠프예요. 중간에 저희 단체야 교회학교 성장 연구소에서 영어로 키처치 리바이벌 이렇게 바뀌긴 했지만 법인 등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행사명은 바뀌지 않았어요. 어린이 은혜 캠프. 요즘은 이제 말을 줄이니까 어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렇게 어린이 부흥사들의 초등학생들이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사춘기 전에 성령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어린이 은혜 캠프가 시작된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 교학교 상황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통계적으로만도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반토막으로 보았지만 현장으로 가보면 10%에서 20%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맥을 잡고 이 아이들이 정말 교회에 와서 구원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게 되고 하는 이 질적 변화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교육자와 또 교육을 맡은 교육자와 부장님들, 선생님들께서 이제는 뭘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 패배 의식에 젖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캠의 역할은 더 강력하게 필요되고 요구되는데요. 이번 여름은 저희가 얼마 전부터 교사반을 따로 구분을 했어요. 2박 3일 동안 아무리 아이들이 울고 불고 은혜 받고 돌아가도 개교회로 돌아가서 영성 훈련이 연계가 안 되니까 냄비처럼 금방 또 은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교사반을 얼마 전부터 세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약 3시간 교사반을 따로 가지면서 상급론, 올해는 교사로서 어떤 상급이 있나. 그리고 제가 벌써 학교 전도가 10년째거든요. 예. 6개 교단, 8개 교회를 지금 코칭을 마쳤는데요. 학교 앞 28개 학교를 마치고 지금 29개, 30개 초등학교에서 등굣길 전도, 또 하굣길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한 특강을 또 50분 따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캠프를 마치고 돌아가면 새롭게 분위기를 바꿔내고 사후 관리가 잘될수 있게 그렇게 조정한 것이 이번 어캠의 또 강점 중에 하나겠습니다. 올해 주제는 너무 신기한데요. 보통 어린이 은혜 캠프의 주제가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중에 주시거든요. 작년에 받았던 기도 이 주제 제목이 기도하는 다음 세대였어요. 왜 제가 놀랍다고 운을 띄우냐면 올해 여름 성경학교 대다수의 교단의 주제가 기도입니다. 신기하죠? 역시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붕괴된 시점에서 교학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더 많은 간식, 더 많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이의 영성을 터치해서 기도를 하나님과 열어갈 수 있게 하는 원리거든요. 그 마음에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저에게 기도하는 다음 세대,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서 12절에 그 위대한 사자굴 사건을 이번에 모토로 해서 5번의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캠에 오는 아이들은 무조건 기도를 뚫고 간다. 이런 목표로 기도하는 다음 세대, 이렇게 정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들이 기도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 중에 하나인데, 저는 아이들과 기도를 열어가는 것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을 따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기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 1분도 지나지 않아서 제가 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시켜놓고 눈을 싹 떠보면 절반 이상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줘요. 기도는 내가 입을 먼저 열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께 말을 걸어야 돼. 너희들 대부분 그동안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거든. 이미 설교에서 모두 말씀을 증거한 상태에서 첫째 날 기도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럴 때 이렇게 설명을 주고 나서 너희가 먼저 원해야 해. 너가 먼저 입을 열어야 돼.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랬잖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 그리고 속삭이면 안 돼. 우린 지금 너무 급하기 때문에 외쳐야 돼.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 지금 외쳤잖아. 외친 다음에 주님 날 만나달라고. 나 기도 좀 하고 싶어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야. 알겠지? 이제 한 명도 눈 뜨면 안 돼. 눈 감으면 눈 나빠진다. 이렇게 하면서 두 손을 들고 이제 동작을 원하죠. 그리고 어떨 때는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불을 안 끕니다. 불을 안 끄고 성령의 인도만을 요청하고 아이들이 불편해하거나 무섭지 않게 그렇게 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안내를 하고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 도와주세요. 엄마에게 말을 하듯이 말을 걸어. 시작.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여 삼창이 아니라 아이들의 언어에 맞게 그렇게 하면서 첫째 날 저녁에 아이들이 약 30분에서 50분 정도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열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더 잘 알잖아요. 품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다가 자 품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아이들 숲에 찾아가서 자기 아이들을 품에 안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애들이 기도가 터져요. 그리고 둘째 날은 성령 받아야 되니까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외치게 하고 둘째 날 저녁 되면 대부분 기도가 다 됩니다. 신기하죠? 성령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고 또 아침에 금식도 했으니까 금식하면 기도가 또 응답이 빠르잖아요. 예, 우리 어킴은 언제나 아침 12시간을 금식하는데요. 아이들이 잘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녁에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뭐 방언이 모두가 아닙니다만은 방언 받는 아이들도 있고 기도를 크게 통성으로 하는 아이들, 통회에 자복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교회별로 모여서 한 명의 아이들도 예외가 없도록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별 기도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신기하죠?